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정리가 그 굉장히 지금 중요한 정리인데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차피 저게 파이나이트이기 때문에 어떤 고정된 피카드 넘버가 있을 때 그 피카드 넘버 위에서 그 K-tail 펑션을 서포트하는 그런 모든 K를 분류를 한다는 거는 실제로 모든 K를 다 조사할 필요 없이 저렇게 시드인 것들만 조사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고, 그 시드가 물론 많지만 그게 그 버텍스 계속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조사를 해야 되는 건 유효한 케이스만 조사를 하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 주는 거라서, 본질적으로는 이제 그 피카는 어떤 K가 K-tail 펑션을 서포트 하냐 마냐 하는 문제에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진전을 이룬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저 J-Construction 하면은 네. 원래 캐릭터리스틱 같은 건 어떻게 바뀌나? 네? 오일러 캐릭터리스틱. 잠깐만요.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시드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방법을 네. 뭐 어떤 걸 계산을 탁 해서 그러니까 자꾸 들다 보고서 뭐를 다 찾는다는 것은 사실 네. 간단한 것 같지만은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길어지면 그러니까 뭐를 계산을 딱 해서 이놈이 시드냐 아니냐 네. 그 지금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니멀 롬패스트를 보고 그냥 바로 판단하는 방법밖에는 모르고요. 이게 다른 어떤 뭐 그거에 대한 충분 조건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맞는 바가 지금 없습니다. 근데 그 제 개인적인 느낌은 어차피 저건 손으로는 못하는 거라서 다 컴퓨터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문제이긴 하죠. 네, 근데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 어떤 관점에서 오일러 캐릭터리스틱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K 자체 시드 이거를 J를 하면은 이게 뭐가 늘어나냐면은 J 한 번 해줄 때마다 네. 버텍스 두 개 늘어나고 아 그걸로 치면 어차피 스피어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짝수 스피어에서 홀수 스피어로 가고 홀수 스피어에서 짝수로 가는 변화가 없구만. 변화는 있는데 아니 오일러 캐릭터리스틱 자체는 예스, 변화가 없지 스피어 같은 스피어로 나오니까 아니 근데 그 홀수 짝수에 따라서 0이냐 2냐 변하니까 그것만 변하고 나머지는 예예예 뭐 그런 그 정도의 그건 변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굉장히 좀 더 홍보를 하자면 아직 별로 알려진 바가 없는 이제 굉장히 최근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 이해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이게 왜 그거 하냐면 클로스 커뮤니티 안에서 새로운 최신 결과를 빨리 습득을 하고 네. 같이 이야기하면 발표되기 이전에 사람들이 미리 모여가지고 새로운 걸 자꾸 할 수가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뭐 이게 되게 중요한 거 그래서 이걸 하면은 실제로 문제를 앉아서 생각을 같이 해보는 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느낀 인상이 그러니까 왜 토릭 브라이트를 분류를 한다고 할 때 그 팬 가지고 분류를 할 수 있다 이게 큰 정리잖아요. 그게 그 펀덤털 스테어럼인데 구체적인 그러면은 클래시피케이션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거의 없거든요. 그 바티레프의 91년도 논문이 최신 결과고 그 이후에는 아무 발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릭 브라이티가 프로젝티브냐 파노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조차도 거의 알려진 바가 없이 그냥 그거 실제로 엘리베이터 지오메트리 하는 사람들이 네. 토릭 브라이티 가지고 저것을 분류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관심을 갖는다기보다 네. 그 사람들은 이제 토릭 브라이티를 어떤 테스트 케이스로 그렇죠 예. 테스트 케이스로 하다가 보니까 토이 모델이라고 할까 뭐 네, 예. 그러다가 보니까는 뭐 그쪽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도 네. 않고 근데 이게 물론 이제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 클래시피케이션은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클래시피케이션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예. 그 사람들이 그런 거를 신경을 쓰고 있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그래튼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토이 모델을 적용을 시키려면 이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조차도 모르고 있더라라는 게
기본적인 그거더라고. 그러니까 인상이었어. 그래서 그 토이 모델로 쓸 때도 만약 일반적인 펜 가지고 다 적용이 되는 이야기라면 그게 메이크 센스인데, 구체적으로 뭐 피카는 뭐 얼마일 때 적용시켜서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거의 못하는 거죠. 왜 모르니까, 그게 뭔지 모르니까 사실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당연히 예. 재생이 많이 아니면 네. 훨씬 더 발전. 그렇죠. 예, 예. 당연한 거고. 예, 그래서 그리고 뭐. 일단 의미 있는. 네네. 그래서 좀 여기에 이제 좀 많이 이제 의견을 주시니까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 CRM에 대해서 간단하게 증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 굉장히 심플한 아이디어에서부터 제가 풀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리를 증명을 하면 일단 그 피카 넘버를 일단 M이라고 놓고 L이라고 놓고요. 그리고 이제 인덕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L이 2이 하면은 저건 당연히 참이고요. 아까 전에 예제에서 별로 없었으니까. 어? 피카드 M 마이너스. 아 피카. 네, 피카드 K 죄송합니다. M 마이너스 N이라 놓고. 그래서 그 이 L에 대한 인덕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이 2이 하면 아까 된다라고 했었고요. 사실 3이 할 때 다 됐었죠. 그래서 가정을 assume theorem. L-1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렘마 하나가 있는데요. 이 렘마는 그 북스테이버 판오프의 책에 나와 있는 렘마인데요. 어떤 람다가 캐릭터리스틱 K 안에 들어있는 펑션 K 안에 들어있는 람다 하나가 있으면은 이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그 약간 다르게 이해를 할 수도 있다. 원투 매핑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건데요. 이제 람다는 지금 아시다시피 얘는 M에서 그 G2의 M으로 G2의 N으로 가는 맵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를 다르게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M에서 G2의 L로 가는 그런 맵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맵이냐면은 어떤 걸 만족을 하냐면은 어떤 걸 만족하냐면은 그 타이 i가 시그마에 들어있지 않는 i에 대해서 얘가 g2 베이시스가 된다. 그러니까 이 람다는 어떤 람다냐 하면은 이 람다 i가 시그마에 들어있는 람다 i에 대해서 걔들이 다 그 G2 베이시스가 되는 이제 그게 난 싱글 컨디션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약간 듀얼 버전으로 그 m에서 g2m-n으로 가는 그런 펑션이 존재해서 그 펑션은 시그마에 들어있지 않은 i에 대해서 이제 그 베이스 리니얼 인디펜던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예제를 하나 들어보. 이거는 근데 딴 게 아니라 사실 커널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오각형 위에서 1001 1101 11이라고 하면 이게 람다라면 그 파이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은 파이는 그 m-n by 5 이걸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뭐 101 111 대충 이런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커널, 그러니까 널 스페이스를 만들어내는 걸 이제 그 람다 로우로 적은 거고요. 람다를 잡아주면 네. 람다가 있으면은 p를 네. 어떻게 대응?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시키냐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통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앞에 이게 두 개가 n이고 요게 m-n이잖아요. 그러면은 요 뒤에 해당하는 m-n을 아이덴티티 행렬로 씁니다. 지금 저는 거꾸로 적었는데 아이덴티티 행렬로 씁니다. 그러면 이게 3이면 여기서 첫 번째 줄에 3이 있으면은 이게 1이 1이고 두 번째 줄에도 3이 1이니까 1이고 그리고 4를 생각을 하면 그 여기서 3, 첫 번째 줄에는 4가 없고 두 번째 줄에는 4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0, 1 이렇게 대응을 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히 커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시킬 수 있고, 정확히 이거는 커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의 그 트랜스포즈를 곱하면 0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커널에 그 해당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찾는 방식은 뭐 저렇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요 어떤 K-tail 펑션이 있으면은 M에서 G2N으로 가는 그 non-singularity 컨디션을 만족한 람다가 있으면 M에서 G2L로 가는 약간 그거의 듀얼 버전, 그러니까 시그마에 들어있지 않는 것들이 베이시스가 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게 있다, 존재한다. 그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 만약에 어떤 시드가 존재한다고 해봅시다. 시드가 어떤 시드가 존재를 하는데 그 버텍스 M을 가지는 시드가 존재를 하는데 어떤 M이냐 하면 M이 2의 M-N, 그러니까 2의 L보다 큰, 더 크고, 그리고 이 CHK가 MT셋이 아닌 그런 K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거에 지금 저는 저거에 이제 그 부정을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더 크고 그런 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그 역시 피존 프린시플에 의해서 그 비둘기 집의 원리에 의해서 지금 이제 질문인데 저기서 네. 지금 시그마의 K에 들어있지 않은 것들이라고 하면은 네 그 지금 미니멀한 논펜스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냥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네. 네. 그래서 홀은 홀이 아니고 홀. 아 예 예. 예. 퓨전 구멍. HOL이 끝에.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네. 퓨전 홀 프린시플에 의해서 뭐가 존재하냐면은 반드시 어떤 V와 W가 존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M 위에서 존재를 하는데 이 파이 V와 파이 W가 서로 같아지도록 하는 그런 V와 W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이거 이 파이가 G2의 M-N 버전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 M이 버텍스가 더 많기 때문에. 네. 에, 그, 저게 지금, 2의 N보다, 아, 당연히 그렇죠. 네, 예, 같아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정리를 생각을 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그, I가 시그마에 들어있지 않은 I에 대해서 얘네들이 G2 베이시스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 V와 W를 만약에 둘 다 포함하지 않는 어떤 심플렉스가 있다면은 모순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말은 every 모든 facet이 contains facet. facet이 그니까 facet이 contain 심플리처 컴플렉스 이야기하는데 왜 facet이라래? 아 뭐 그냥 maximal face. 예, 모든 maximal face들이 그 네, 모든 maximal face들이 V와 W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폴리톱이 있을 때 그 폴리톱의 모든 페이스들이 전부 다 V나 W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생긴 도형이 뭐가 있는지를 보면은 K는 어떤 L에다가 어떤 인터벌의 바운더리를 그 조인한 거나 혹은 K가 어떤 웨지, L의 어떤 웨지로 표현이 된다거나, 요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당연히 증명이 필요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정리고요. 자, 그래서, 근데 이 경우에 대해서는, 근데 K가 시드니까 이 경우는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if K가 만약에 L 이거라고 하면,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K가 서포트 K가 K-tail 펑션을 서포트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
이 L도 캐릭터리 펑션을 서포트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P카드 넘버 L은 L-1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 L의 버텍스들의 개수는 M-2가 서포트 하는 서포트 하는 걸 알고 있고, 피카 넘버의 개수는 L-1. 봐봐, 저게 당연한가? K가 서포트를 하면 네 서포트를 해야 되나? 네, 그거는 그 페이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 I를 곱한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니까 당연히 서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넘버 오브, 그러니까 그 요 넘버 오브 버텍스들은 2의 L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죠. 자, P카드 넘버 오브 L이 네 L 마이너스 1이다. 왜 그렇지? 아 요거요? 아 그 요거는 사실은 그 심플로 생각해 보면 그냥 I를 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페이스 디멘전은 1로 올라가는데 파셀 개수는 2가 증가합니다. 두 개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L은 M-1이 되고, 같은 맥락에서 버텍스의 개수는 M-2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M이 지금 2의 L보다 크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M-2는 2의 L-2보다 커지게 되고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가정을 했죠. 그런데 얘는 아시다시피 2의 L-1승보다는 무조건 큽니다. 그렇죠? M-2가 2의 L-2보다 잡아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 지금 L이 크다고 가정했으니까. 아니, L이 지금 L이 무슨 뭘? M-N입니다. M-N. 아니, 저기. 지금 저거는 네. L이 시드잖아. 아니요, 지금 가정은 K가 시드라는 거 가정이고요. 그래서 이 만약에 이런 만약에 M이 이거보다 크다고 가정을 하면 오케이. 둘 중에 하나인데 M이 저거니까 그냥 그대로 예. 그래서 M-2는 이것보다 커지고, 근데 지금 L이 2 이상인 케이스니까, 지금 L이 2 이상 L이 2 이하일 때는 다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L이 3 이상일 경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의 L-2는 2의 L-1승보다 당연히 커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바이 인덕션 하이포테시스에서 L은 반드시 어떤 다른 거에 어떤 그 웨지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K는 인덕션 하이포테시스가 뭘 가지는 거지? 그 예, 그러니까 시드라면은 캐릭터리 펑션이 이것보다, 그러니까 캐릭터리 펑션 서포트하면서 M이 이것보다 크, 그러니까 이것보다 크다면은 시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은, 그러니까 그래서 시드가 아니니까 K는 L은 반드시 어떤 다른 거에 웨지로 표현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K는 이거 두 개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얘는 조합적인 성질에 의해서 이거랑 같습니다. 어떤 또 다른 J 프라임이 있어가지고 이거랑 같아집니다. 그래서 그 모순이 되죠. 지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런 K는 저런 시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록법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보여도 될 것 같게 생각이 드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결국 이걸 보이는 거거든요. 모든 파셋이 V와 W와 반드시 만나야 된다. 근데 이 만나는 저런 성질을 만나면 반드시 이 두 개 중에 하나다 라고 보이는 게 사실 핵심 스텝이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시드의 유한성까지. 저것은 지금 뭐 어떤 식으로 보이는 거야? 아, 요거요. 이건 그냥 그 조합적인 성질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폴리톱이 된다라는, 아니 그 스타 쉐이프 심플리셔 컴플렉스가 된다라는 걸 가정하고요. 그래서 이건 별로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아, 사실 좀 약간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뭔가 스텝이 필요한데, 그래서 굉장히 순수한 조합적인 걸로만 가지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프랑스 레이마가 네
그러니까 아니요, 지에서 다 성립하는 거예요. 지에서 성립하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그분들은 지에 대해서 썼고요. 이제 그거를 G2로. 근데 저걸 가지고 이제 지금 어떤 폴리토빅 KTL 펑션을 서포트 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는 결국은 이제 그쪽 러시아 사람들 랭귀지로 얘기를 하면 북스테이버 인베리언트가 M-N이냐 아니냐 하는 얘기로 똑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에로코베츠라는 그분 있잖아요. 그 에로코베츠 박사가 사실은 저 랜마를 가지고 이 북스테이버 인베리언트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적절히 활용을 해서 이제 푼 게 되고요. 예. 사실은 저 아이디어, 저는 저 렌마에 대해서 그 책에서 보긴 봤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에로코베츠 박사 톡을 그 하발로브스크 작년에 그 들으면서 저 생각이 나서 그냥 그때 거기서 풀었던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 톡을 열심히 듣는 게 중요해요. 네, 결혼을 얻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새로운 이제 어떤 게 만들어진다고 알았으니까 이제는 남은 게 뭐냐면은 이제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그 캐릭터리스틱에 이제 제너럴 리니어 그룹을 나누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익스플리시트하게 찾냐. 어떻게 익스플리시트를 이렇게 찾냐 라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단순히 K가 서포트 하냐 마냐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KTL 펑션 다 찾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다 찾고 싶은 게 일단 목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조금 사실 지난번 작년에 제가 작년이 아니죠. 한 2년 전쯤에 여기서 거의 아마 같은 자리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한 시간 반짜리 톡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는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 어떤 K 위에 어떤 람다 두 개가 있으면 K 오브 J 위에 있는 람다 하나를 찾을 수 있다. 뭐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니크하게. 그러니까 K 위에 어떤 람다가 두 개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안에 어떤 그 람다 1과 람다 2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CHK of J가 있어가지고 그 CHK J라기보다는 웨지가 있어가지고 웨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 위에 람다 이거 두 개가 코레스폰딩하는 람다를 뭐 많아야 한 개 존재한다 라고 해서 그러면은 요 람다와 람다2의 조합을 가지고 이 뭐 람다를 위에는 람다1을 그쵸 예 밑에는 람다2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에 했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본질적으로 이거는 이급의 홍보를 다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밑에 걸 알면 이제 위에 거를 하나씩 만들 수 있으니까 다 하나씩 다 조사해 나가다 보면은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게 존재하는 거 하고 네. 웨지케 위에서에 있는 것이 네. 그런 걸 또 올라왔다는 건가? 네, 모두 다 올라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그게 아, 모두 다 올라오는데. 네. 있는 캐릭터리스는 전부 다 거기로부터 올라온 것이냐? 예, 그 맞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캐릭터리스는 전부 다 올라오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이거의 서젝티비티냐? 예, 그 서젝티비티는 그 간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 람다1, 람다2가 사실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위에 있는 놈의 그 캐릭터 펑션이 람다1이고 밑에 있는 놈이 람다2거든요. 근데 모든 모든 페이스 위에, 그니까 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심플 버전을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그게 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만약에 P 위에 어떤 M이 이렇게 있으면은, P에 어떤 페이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파이 인버스 F를 생각을 하면은, 얘도 이 안에 들어갈 테고, 얘는 자연스럽게 똑같이 그 토릭 스페이스가 됩니다. 그니까 그 사실 때문에, 요 P 위에 있는 놈이 람다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면 그렇죠. 이게 람다2, 람다1, 람다2가 되는 거라서 이게 중요한 거는 그러면 같은 람다1, 람다2로 가지는데 람다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데 지난번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람다1, 람다2가 다르면 아 같으면 람다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다 찾을 수 있는 게 맞, 그러니까 다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렇게 넘어갔던 게 그 웨지 오퍼레이션의 토러스 시메트리 1 논문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근데 그 지금 매지 했었을 때 네. 우리 지금 스페셜 컴플렉스 버전으로 갔었을 때 네. 볼틱스에 대해서 네. 남자 원 남자 투를 주는 건데 네. 아 뭐 그가 듀얼이니까 예. 아니 그거 예. 삼각형 예. 예. 아니, 네. 지금 아까 그랬듯이 오각형 예예예 예, 예. 이제 이렇게 예예예 볼틱스가 하나 더 튀겨져서 하나 더 네 맞습니다 예예 예. 그런데 람다 원이 네. 각각의 볼틱스마다 람다 원이 있고 네. 그런데 그놈은 이미지가 이제 예를 들어서 n 디멘션 2 디멘션 아 예 맞습니다 아, 예예예 예, 예. 그런데 람다 원은 그러면 그렇죠. 밑에 그러니까, 위에 있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를 프로젝션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 평면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이그샘플을 들어서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남다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네. 잠깐만요. 이 본문에 들어가지 않네요. 잠깐만 그 아, 본문에 들어갑니다. 잠시 뒤에 그거는 얘기하면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때 어쨌든 제가 그래서 그때 했던 얘기가 그 다 까먹었겠지만 K 위에 있는 K-tail 펑션을 다 안다면 웨지 오브 K 위에 있는 걸 다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theoretically 다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practically 가능한지는 사실은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프랙티컬리는 사실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 그 웨지 오브 케이 위에 건 다 알았다고 쳐도 그러면 이걸 한 번 더 웨지 하면 또 거기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또 한 번 더 하면 또 구비에서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케이 위에서 그러니까 케이로부터 웨지 오브 웨지 케이 그러니까 그 K 위에 있는 K-tail 펑션으로부터 웨지 K 위에 있는 K-tail 펑션을 아는 거는 가능해요. 그거야 뭐 어차피 유한하니까 다 가능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안다고 해서 이거를 아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Practically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어도 이걸 막상 해보려고 하면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잖아요. 개수 카운팅을 이렇게 거의 여러 단계를 자꾸 올라가야 돼. 자꾸 올라가야 되는 데다가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기보다 네. 되게 힘들다. 예, 힘들죠. 테오레티컬리는 뭐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실제로 해 보려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근데 그게 실제로 프랙티컬리도 가능한 얘기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만 알면 실제로 여기서 이것도 금방 알 수. 결국은 다시 말해서 주장이 뭐냐면, 네. 모든 그 피카드 넘버 뭐 이런 조건에 대해서, 네. 그 캐릭터리스틱 펑션들의 개수는 CD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예, 정확히 바로. CD에 대해서만 하면은 다른 건 실질적으로 익스플리시트하게 그냥 다 따라가면 된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 바로 그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시드 위에서만 조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좀 이런. 실질적으로 가능한 클래시피케이션이 된다. 뭐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일단 시드 위에서는 해야 되거든요. 시드 위에서는 해야 돼서 그 프리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D' K라는 거를 이제 우리는 프리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는데요. 프리 다이어그램 K, 그러니까 프리 다이어그램 오브 K라고 부르는데요. 얘는 뭐냐 하면은 얘는 on 거터 엣지 컬러드 슈도 그래프입니다. 슈도 그래프고요. with m colors. 그러니까 일단 프리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그러니까 슈도 그래프인데 슈도 그래프가 뭐냐면은 그래프인데 그 엣지가 그러니까 그 멀티플 엣지를 허용하고요. 그래 루프도 허용하는 그런 게 슈도 그래프고요. 그리고 엣지 컬러라는 얘기는 각각 엣지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엣지 색칠이 되어 있는데 그 색칠은 요 K의 버텍스들로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K의 버텍스들로 색칠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의 버텍스가 어떻게 정의되냐면요. 버텍스는
버텍스는 그 람다의 그 이퀴벌런트 클래스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CHK 네. 버텍스 그러니까 뭐에 저기 예, 예 프리 슈도 그래프 그러니까 슈도 그래프의 버텍스는 그 CHK의 그 캐릭터리스틱 펑션들의 그 코션트 시킨 거 있잖아요. 그것들의 클래스로 이퀴벌런트 DJ 이퀴벌런트 클래스로 이 람다를 정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버텍스들이 전부 다 그 람다 하나씩인 거예요. K 위에 있는 람다 하나씩. 그리고 엣지는 그러니까 람다 1하고 람다 2하고 버텍스 V로 색칠이 되어 있는 엣지는 얘는 언제 엣지를 색칠하냐 하면은 얘네들이 그 위에 있는 그 더클 람다를 서포트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얘기를 하면 이걸 얘기를 하면 아 이거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V1에서의 웨지 프로덕트 해줬을 때 네. 그 웨지 오퍼레이션 웨지 네. 웨지 오브 K가 네. 서포트 저거를 캐릭터리스틱 방식을 서포트하면서 그렇습니다. 람다 1하고 람다 2를 네. 익스텐드. 예, 예, 예. 근데 그 말에 이거를 좀 조합적으로 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까 그리고 교수님 아까 하신 질문의 대답이 어떤 거냐면은 이거를 조합적으로 그러니까 그 행렬로 이해를 하면 람다 1을 지금 이렇게 행렬 쓸 수 있잖아요. 람다 1을 행렬로 쓰고 그러니까 보세요. 람다 1을 1부터 그 V가 있고 M 이렇게 행렬로 쓰고 그다음에 람다 2를 역시 또 1부터 V를 쓰고, 그러니까 람다 2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그, 람다 1을, 이제 V에서 이게 같다란 얘기는, 그니까 지금 여기에 제너럴 리니어 그룹을 적당히 곱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제너럴 리니어 그룹을 곱한다는 얘기는, 딴 얘기 아니라 이거를 로우 오퍼레이션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로우, 이렇게, 체인지를 하거나 뭐, 썸을 하거나. 그래서 이거를 V, 그래서 요 V번째 줄을 뭘로 만드냐 하면 1000으로 만들어요. 둘 다 V번째 줄을 1000으로 만듭니다. 1000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여기 저 이렇게 막 뭔가 있을 거잖아요. 막 이렇게 있을 건데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지워요. 이 부분을 지웁니다. 그러니까 1000으로 만든 후에 그 1에 해당하는 줄을 지워버려요. 행과 로우를. 그러면은 n-1 by m-1 행렬이 두 개 얻어지죠. 그 두 개의 행렬이 서로 이퀴벌런트 할 때. 그러니까 제너럴 리니어 그룹으로 서로 표현이 될 때. 이렇게만 적으면 되겠죠. 다른, 그 자세하게 적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요. 아까 GL M-1으로 네.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요. 그 람다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람다가 캐릭터리스틱 펑션 K 요 2일, 요 V번째 엘레멘트들에 대해서만 그 2이고 나머지는 1이, 그러니까 웨지죠. K의 V에서의 웨지가 존재를 하는데, 그거의 프로젝션이, V1번째 프로젝션이 람다1이고, 그 다음에 V2번째 프로젝션이 네, V2번째 프로젝션이 람다2가 되는 그런 람다가 존재할 때, 그, 네, 존재할 때, 그, 아, 존재한다는 것과 저 식이 정확히 같은 식이거든요. 저 행렬 터미널, 그러니까 행렬로 표현한 거랑 정확히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프로젝션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람다는 네. 람다는 지금 매트릭스로 나타내면 네. 지금 여기는 몇이냐 이게 네. 이게 n 플러스 1 네. by 네 맞습니다. 그래서 람다를 행렬로 표현하면 n 플러스 1 by n 플러스 1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v1, v2 줄이 두 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두 줄이 이렇게 있고 그 나머지 부분 요 부분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v1 이 줄과 이 줄을 없애버렸다는 그렇죠. 그래서 그 요 부분이 지금 정확히 저 부분이 같은 거고요. 그래서 1000 들어오고 여기 1000 들어오고 그 여기에 람다 1에 해당하는 줄을 넣고 여기에 람다 2에 해당하는 줄을 넣으면 그게 정확히 람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젝션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아까 그 P 안에 F가 들어있고 여기 그 M에서 파이로 내려오고 여기 파이 인버스 F가 있으면은 이 안에 들어가는데 이게 스몰 커버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프로젝션이 뭐냐면은 여기서 캐릭터리 펑션이 람다가 있으면은 그 이게 만약 바셋이라면 여기서의 람다는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여기서 람다는 어디에 들어있냐 하면은 G2의 N 그 N에서 요 람다 F 람다 F로 제너레이트 되는 그 부분을 커셔트 시켜준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요 100으로 만들어서 그냥 그 부분을 날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날리는 게 정확히 프로젝션입니다. 100을 넣는 게 두 번째. 그렇죠. 아, 근데 지금 이제 계속 지금 람다가 n 플러스 1에서 n 플러스 1이 만약에 그런 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1000으로 놓고 이걸 날리게 돼서 람다 1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 요 부분에, 그러니까 이것까지, 이 줄까지 포함해서 지금 람다 1이 된다는 얘기고, V2를 날린다는 얘기는 여기 0100으로 만들고, 날리면은 요 윗부분하고 요거와 같이 해서 람다 2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람다 존재한다는 얘기는 둘 다 날렸을 때 남는 게 똑같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게 정확히 저 얘기입니다. 납득이 되시나요? 그래서, 역시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에서 가장 간단한 케이스로 K가 아까 P4의 바운더리인 케이스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세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람다 1, 람다 2, 람다 3 정확히 세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1001, 1001 이란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1001, 1101이 하나 있을 거고요. 1001, 1011 요렇게 또 하나 있을 겁니다. 그죠? 아까 전에 요 위에 있는 캐릭터리 펑션에 그 DJ 이퀴벌런스는 세 개 있다고 그랬으니까 아까 요렇게 세 개를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거 두 개를 일단 볼게요. 요거 두 개를 보면 일단 네. 두 번째 거를 볼게요. 두 번째 거를. 그럼 두 번째 거를 요거 싹 그러니까 01로 마침 되어 있으니까 요 줄을 이렇게 싹 날리면은 남는 게 110, 110 똑같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2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것도 이렇게 착 하면은 똑같아지죠. 101로. 맞죠? 그래서 여기 4로도 연결이 됩니다. 됐죠? 그다음에 근데 첫 번째 거로 날리면은 111이 되는데 얘는 101이 된 것 같지 않잖아요. 첫 번 1로 연결되는 건 없고요. 3으로 보면은 지금 이게 다르니까 얘는 지금 이거 10으로 만들어 주면 1010 요걸 더해 주면 되죠. 101 요렇게 됩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 3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싹 날려주면 얘는 011인데 얘는 111이잖아요. 여전히 다르죠. 그래서 3으로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각각 요것도 똑같이 해보면 얘는 13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근데 예를 들어서 람다1과 람다2가 같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얘는 부위와 상관없이 무조건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람다1과 만약에
만약에 람다1과 람다2가 서로 같은 클래스 안에 들어있으면은, 1형으로 만들면은 얘는 이게 그 부위를 어떤 거 상관없이 무조건 하면 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여기에 여기 1, 2, 3, 4는 무조건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들어있는데 그건 너무 지저분하니까 컨벤션으로 걔는 고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으로 사실 있긴 있지만 그릴 때는 그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람다에 대해서는 사실 항상 성립하는데, 네, 그래서 그 그냥 그릴 때는 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있긴 있지만 굳이 그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게 D'K 입니다. 됐죠? 그래서 쉬운 문제 하나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EX 18차례죠? 별표 한 개짜리. 오각형 위에서 그리면 어떻게 될지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 실제로 오각형을 네,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각형 위에서 뭐 힌트를, 그러니까 말씀을 약간 드리면은, 이따 2위에서는 얘는 일단 크게 5개 있거든요. 크게 5개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모양이 그 오각형으로 만들어지고요. 오각형으로 만들어지고, 여기에 서로 연결하는 거는 항상 이런 식으로밖에 연결이 안 됩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밖에 연결이 안 되고, 뭐, 여기 이제 숫자들이 적당히 잘 들어가는 이제 요런, 항상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약간 좀 그 지저분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 지금 이제 프리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좀 정의를 했잖아요. 프리 다이어그램 정의를 했는데, 이제는 그 리얼라이프, 네. 아까 저기서 질문 넣는 게 이퀴벌런트한 거예요. 지금 아예 똑같아요. 감사합니다. 이퀴벌런트한 게 아니라요. 같은 거예요. 같아야 돼요. 예. 예, 같아야 돼요. 정확히 같을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로버 프레스는 영은 상관없으니까. 아니, 잠깐만요. 이퀴벌런트가 맞고요. 이퀴벌런트 맞고요. 지금 저기서는 그 1차원이니까 같은 거죠. 예. 이퀴벌런스랑 같은 게 같은 거죠. 아, 죄송합니다. 이거 같은 게 아니라 이퀴벌런스가 맞아요. 예. 뭐라고? 이퀴벌런트 하면 로버 프레스에서 영이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같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 그렇죠. 같게 만들어줄 수 있죠. 그러니까 상관없는. 상관 있죠. 네. 상관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걸로 하거나 이퀴벌런트로 하거나. 아, 그게 맨 처음에 그 이거 1100으로 하고 시작했으면은 같은 얘기가 되는데, 시작 자체는 1100으로 같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미묘하게 다를 거예요. 아무튼 이거 이퀴벌런스입니다. 이퀴벌런스.